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연고TV 우디입니다. 그동안 맨날 공부하느라고 맨날 인강 보고 맨날 모의고사 풀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 과거를 생각해보면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만큼 수능에서 결과가 무조건 터져 나올 거예요. 수능을 두번 봐본 입장으로서 생각보다 수능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그냥 가감 없이 발휘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수능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제 수능 끝나고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신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살짝만 참고 수능을 다잘본 후에 신나게 노는 걸로 합시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까지도 파이팅 하시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연구TV GD였던 이나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가 싶더니 벌써 수능 시즌이 또 다가왔네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오신 현역 고3분들과 재수생, N수생 분들 정말 모두 다 준비하신 것 이상의 원하는 것다 얻으시는 그러한 성과가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대학교 졸업을 마쳤는데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대학교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재밌는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얼른 대학 입시 마무리하시고 찬란한 대학 생활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 네, 여러분 수능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생각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본인 실력만큼 충분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비입니다. 네,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고생하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 보셔가지고 후회 없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찍는 것도 다 맞으실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연고TV 학이입니다. 여러분 수능 응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연세대 좋은 기 많이 받아가시고 다들 원하는 목표, 꿈 이뤄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걸 보니 수능 시즌이 돌아왔어요. 준비는 다잘 하셨나요?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네이클로버를 가져왔어요. 이거 보시고 수능 만점!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고TV 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능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수능의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기까지의 여러분들이 겪은 그런 모든 순간들이 다 자양분이 돼서 앞으로 20대 때도 여러분 사실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수능은 어차피 다들 잘 보실 거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고요. 수능의 결과가 어떻든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꼭그 결실 맺기를 바래요. 네, 그러면 수능 잘 보고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 너무 떨릴 거 긴장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한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능 이겨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늘 응원할게요. 화이팅!